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가 생강을 가지고 한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똑똑 이렇게 따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씻기가 좋아요. 봉화 생강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해마다 시켜서 먹는데 두말 할게 없어요. 요즘 나오는 생강을 많이 비축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이제 중년들 되면은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 나쁘죠. 혈당 있죠. 정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수그럽게 이렇게 해놔 놓으면 차로 마셔도 되고 음식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괜찮아요. 일단은 이렇게 흙먼지부터 씻어줘야 돼요. 손이 뿔투룩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의 끝이 보이네요. 콩알만한 것들만 몇개 남았어요. 까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니까 4kg 정도가 나오네요. 하루 저녁 그냥 놔뒀어요. 이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썰기 쉽게 굵은 것만 제가 한번 편으로 썰어 볼게요. 2kg는 믹서기에 갈아 줄 거예요. 제가 이걸 음식할 때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에 다지기로 한 다음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이게 잘 갈려요. 그냥 듬성듬성 썰어 주면 이렇게 곱게 갈려요. 이 생강이 2kg인데요. 설탕을 1kg 100을 넣어줄게요. 소금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우리 몸에 적당하게 먹으면 다 약이 되거든요. 설탕을 충분히 다 녹인 다음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거를 관리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80%까지만 넣어주세요. 유리병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난 후에 담아줘야 돼요. 생강청은 이렇게 했고요. 말리지 않은 생강보다 말린 생강이 효능이 10배나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려서 내가 해먹고 싶은 방법대로 해먹으면 되잖아요. 50도로 한 5시간 정도만 건조를 해보고 상황을 볼게요. 밑에 두 칸은 아예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건조를 했고요. 이거는 조금 덜 건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눅눅할 정도인데 믹서기에 갈아서 제가 꿀에다가 재울 거거든요. 이거는 차로 마실 거고 건조시킨 거는 물 많이 넣고 이렇게 물 주전자에다가 겨울에 끓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생강이 이렇게 말려놓은 거는 보관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다시팩에다가 생강 많이도 말고 이렇게 3개, 4개 정도만 딱 넣어서 끓여가지고 먹으면 너무 괜찮거든요. 이렇게 건조시켜 놓은 거는 아무 곳에다 둬도 뭐 곰팡이 쓸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달그락 소리가 날 정도니까. 이렇게 약간 덜 건조된 거는 제가 이거를 믹서기에다가 한번 갈아 볼게요. 믹서기에 갈았는데요. 물기가 없어도 그런 대로 갈렸어요. 이거 제가 무게를 재봤는데 한 210g 정도가 나와요. 꿀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수분이 좀 날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꿀에 재워놓으면 이거는 정말 몇년 놔둬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놔뒀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다시팩에다가 한 수저씩 넣어서 차로 우려내 먹어도 되고요. 이 정도 양이면 1년을 먹을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소독을 해야 돼요. 귀한 거라 아까워요. 5kg를 샀는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 생강은 저희 고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몇년 동안 계속 주문을 해서 먹는데 생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강 정말 향도 진하고 맛도 좋아요. 제가 뭐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구매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다가 연락처하고 남겨놓을게요. 구매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다만 우리 고향 분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농사 짓기 힘드시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강청하고 생강 꿀조림하고 생강을 말렸는데요. 생강에 대한 효능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믿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